제가 좀 이렇게 진행 안녕하세요. 제가 진행을 좀 해놓은 그림 위에 약간 디테일한 그런 터치를 하겠습니다. 지금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런 붓을 이렇게 잘 끝에를 사용하면서 약간씩 조금만 더 올리는 듯한. 약간 묘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. 사실 이렇게 딱히 엄청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시되어 있는 그 레이어 위에 조금씩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. 약간 붓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조금 색을 바꿔줄게요. 퍼마넌트 오렌지 컬러에다가 약간의 로즈 컬러를 이렇게 곁들이면 좀 되게 부드러운 컬러 네, 그런 핑크빛이 만들어지거든요. 한번 해보세요. 오렌지를 약간 핑크색에 섞어주면 좀 되게 예뻐요. 색이 따뜻하고 따뜻한 핑크빛 컬러가 만들어집니다.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전에 영상을 찍어놨는데 도저히 너무 화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찍게 됐습니다. 그래도 제가 한이 정도 단계의 그림을 좀 그려서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한 이쯤부터 그리는 작업을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약간 다시 녹음을 하게 됐고요. 이꽃 속에는 막 엄청나게 묘사할 필요는 없고 이런 그림은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물감을 덕지덕지 이렇게 터치로 한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뒷부분은 그림자 처리가 되었고요. 약간의 가운데 제가 항아리 묘사를 한게 너무 좀 튀는 것 같아서 약간은 화이트로 색을 조정하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약간 중간 톤의 문양은 너무 튀지 않게 한요 정도만 네,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유화는 수정이 되게 자유자재로 잘 돼서 좀 접근이 편한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해보시다 보면 다른 물감보다 좀 들어가는 그런 미디움이나 이런 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수정할 때 되게 요긴합니다. 은이파리 떨어졌는데 약간 반트 엄버 컬러를 울트라마린 블루랑 살짝 섞어서 화이트로 늘톤 조절을 하면서요. 거의 살짝만 그림자를 처리해 줬습니다. 배경까지 간단하게 이 정도 그려봤습니다.
네, 여러분들도 즐거운 조그마한 작업 페인팅 하시고요.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유아 작업하시기 바랄게요. 안녕히 계세요.